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분들이 많이 사고요. 그 외에는 네. 좀 지지부진하다. 최근 들어서 계속 느끼는 감정이긴 한데 네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자, 우리 장 같은 경우에 어제 전일에 네. 미국장이 노동절 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국장이 휴장일 때 메이저, 외나 기관들이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심하게 내리꽂거나 심하게 올라가거나. 근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죠.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피 지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더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를 제가 이거 캡처를 해서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밑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형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일봉이 위에 있을 때는 추세선 밑에 있을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뚫고 내려오면서 현재 구간은 이렇게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면서 이 라인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2600까지 열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그 미국장 또 열리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봉에 있는 코스피의 일봉 저항선을 살짝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보수적인 접근이 여전히 좀 유효한 모습을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종목 얘기 바로 넘어갈게요. 네. 미증시 휴장이기는 했는데 우리가 네.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얘기는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반도체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반도체를 엔비디아를 빼면 반도체 얘기가 나오질 않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예,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 라인에도 법칙이 있죠. 어떤 법칙이 있냐면 저항선 밑에서는 일봉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 또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이 라인들을 지지 삼고 있다가 깨고 내려오면서 이 라인들을 이제 저항 삼고 내려온 모습인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뭐, 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또 하락을 또, 유도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위에 올라타야 되는 라인은 위에 있는 연두색 추세 저항선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 이렇게 추세 지지선을 딱 지지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이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쪽 라인에서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했던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저 지금 헷갈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던 게 초록색 선 아니에요? 지금 네, 빨간 맞습니다. 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밑에 빨간색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빨간색 선이요? 네. 예. 밑에 이 빨간색 선 보면 금요일하고 목요일자 일봉을 보시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끝이 났죠. 네.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이쪽 일봉 라인에서는 지선 역할을 했다가 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런 라인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라인은 미국장이 생긴다면 엔비디아를 꼭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라인인 게 이 밑에 일봉상 지지를 하고 끝난 이 추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밑에 있는 이 90불대 라인, 94불대 라인까지 다시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꼭 오늘 중점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미증시 휴장이어서 일단 하루 쉬기는 했지만 네. 지난주까지의 이 차트 흐름을 일봉상 흐름을 보여주신 건데 최근에는 지지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다시 개장하고 나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가 우리 반도체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약하거든요. 네, 약할 어떤 수밖에 구간에 없을 와 같아요. 있고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네. 한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선, 지선하고 저항선 중간부에 있는 그 라인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때 어닝 시즌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른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이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현재 그림에서 저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은 이쪽 라인들에서 계속 저항을 삼던 곳이었는데,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된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M장으로 떨어지거나 그대로 반등이 이렇게 W자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꼭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흔히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쌍바닥 구간이 밑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69,3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자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삼성전자도 한 번 더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먼저 보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SK하이닉스도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흐름이 되게 비슷해요. 자, 네. 삼성전자하고 흐름이 되게 비슷한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라인들이 어디쯤에 또 와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전자하고도 그림이 되게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일봉상의 밑에 있는 바로 연두색 지지선 때문입니다. 자, 그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는 연두색 지지선 이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 2거래일자에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혹여나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갈 경우에 SK하이닉스도 밑에 있는 지지선 이 라인들을 또 찍고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이 라인들은 과거에서도 지지선이었고요.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 지지선을 다시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나 SK하이닉스를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15만 3천 원 라인, 오늘 엔비디아가 빠지고 나서 밑에 더 94불 때 지지선까지 내려가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 밑에 있는 구간을 기다리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최근에 주태영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파트가 있어요. 방산주인데요. 네. 오늘쯤에 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네네. 자, 현대 롯데물자에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왔는데, 네, 아주 또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어떤 뉴스요? 이거는 그 방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불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불세포? 네, 불세포가 뭐냐면, 네, 북한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이. 그렇다면 지금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많고요. 불세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K2 전차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K2 전차에 불세포가 다가갈 때 능동 방어 시스템이 분명히 가동을 합니다. 네 번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 K1, A2 계열, 그런 K1 계열은 지금 현재 능동 방어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유럽에서 지금 방산 그 전시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로템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폴란드 정부와 그리고 방위사업청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대로템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능동방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재밍 기능도 추가해달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포탄을 매달아서 탱크 상단부에서 떨어뜨리면 탱크를 또 뚜껑을 날려버리는 그런 드론이 있거든요. 민간인 드론인데, 재밍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드론에다가 쏘게 되면 갈 곳을 잃고 추락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재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목표점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로템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대 로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그대로 연동이 되어 오던 그 라인들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왔고요. 자, 중요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일본 고점상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현재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 라인들을 지금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그 라인들을 또 지지를 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5만 천 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5만 천 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왼쪽에서 그대로 이어오는 이 추세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자, 아래에서 올라와서 현재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머리 구간을 만들러 올라간다면 위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 원 정도 되는 저항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라인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딱 지지선이 51,700원에서 밑에 51,000원대 라인 있는 그 라인이니까 요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 라인들을 오시면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위에는 65,000원까지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현대로텀을 네. 방산주 최선호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네. 워낙 방산주 좋아하시니까 이게 네. 최선호주라서 첫 번째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불세포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네. 워낙에 탱크나 뭐 자주포 이런 계통을 또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최고의 방산 종목은 저는 LIG 넥슨이라고 개인적으로 LIG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LIG 넥슨에 안 들어볼 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LIG 넥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6척의 무인 드론 보트를 6발로 전부 다 격침을 시켰던 그런 뉴스도 나왔었죠.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극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룡, 그리고 청군 같은 그런 청군2 같은 대공 그 방어 무기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저기 그 군함의 시위즈2 사업에도 하나 시스템하고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수령 구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매수점이 안나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목표점을 보고 두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라인들은 이쪽 라인들이죠.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대로 연결되는 이 라인도 추세선을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라인과 위에서 내려오는 삼각수령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죠. 이 라인과 위에 있는 저항선, 이쪽 빨간색 추세선이 연결된 그 라인들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23만 3,500원 정도 되는 라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삼각수령 구간이고요. 삼각수령 구간 저항선 라인을 살짝 뚫은 상황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이 LIG 넥슨을 매수를 하신다면 최적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삼각수령 구간을 뚫었다라는 의미는 한번 위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내일 일봉상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현재가가 19만 5,200원 정도 되는 이 라인들인데요. 이 라인들 아래에서는 충분히 잡으셔도 수익이 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LIG 넥슨 꼭 주시라 하시면서 꼭 포트폴리오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파트너의 방산주 최애 종목은 LIG 넥스원이었는데요. 네. 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종목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네, 네. 주파트너의 관점에서 삼각수렴 후에 돌파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그 네. 이후에 좀 강한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자주 네, 있었기 많았습니다. 때문에 LIG 넥스원도 현재 구간 정도 이하라면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 네,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전해주신 것 네네. 같아요. 방산주 이렇게 두 개로 끝내면 아까워서요. 네. 아쉬워서 한 곳 더 볼게요. 네. 어떤 부분도 가지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을 네.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좀 전에 삼각수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삼각수렴을 어떻게 하고 나서 올라갔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삼각수렴을 하다가 올라온 그런 차트인데요.
자, 밑에서부터 보시면 요 라인들을 계속 저항을 사면서 내려오고 있는 차트였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이쪽과 연결된 라인들을 보시면 이 빨간색 추세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죠.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나서 요 라인들이 한 12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22만 5천 원 고가로 올라갈 동안에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온 그런 그림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림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중요했던 그런 라인들로 보여지는데 밑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던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블로킹한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뚫고 올라간 그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라인들을 한 2, 3일간 계속 지지를 한 후에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올라간 상황에서 단기 M자를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내려온다면 저항선을 찍고 이런 식으로 다시 W자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M자지만 단기로 보면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 18만 5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 가격이 18만 3천 원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18만 원 6천 원 아래에서는 솔직히 매수를 잡으셔도 수익 나는데 대응하실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매수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가격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네. 그럼 주태영 파트너가 오늘 장에서 유독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네. 있다면 바로 이어서 말씀 주시죠. 자, 오늘 장 제일 관심 갖고 보는 종목이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네. 자, 삼성 SDI는 제가 그동안에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계속 안쪽에 머물러 있어서 한 번도 매수를 드린 적이 없는데 네, 네. 지금 삼각수렴 구간에 지금 현재 뚫고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BMW, 그리고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에 지금 전고체, 이 배터리를, 샘플을 지금 넘겨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용화를 앞두고 미리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제스처가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슈퍼카 업체들의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샘플을 넘겨서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자, 얘기 듣기로는 일단 1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이고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삼성 SDI의 그 그림이 또 나오고 있고 한번 매수점으로 한번 삼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은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항선, 일봉 저항선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으니까 저 파란색 저항선 밑에서는 매수를 보지 않으셔야지 정상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저쪽 왼쪽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인데 밑에 딱 찍지 않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그림에서는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그림으로 보고 한번 대응 자리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다시 찍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51만 4천 원 정도 되는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저 저항선까지 그럼 간다고 치고, 자, 매수점은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게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쪽 저점 라인과 제가 저점 라인들을 하나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을 연결을 하나 했어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친 일봉상 최저점 지지선과 그리고 6월 28일, 7월 1일자 지선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했는데, 그 라인 위에선 지선 역할을 하고, 뚫고 내려와서는 저항선을 역할을 했던 그 추세 라인을 타고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인을 또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 밑에 내려오면 36만원서부터 35만 4천 원까지는 매수를 보셔서 상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러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삼각수렴 구간의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이제 곧 매수점으로 삼고 이제 상방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를 주태용 파트너가 오늘 꼽았는데요. 이 삼각수렴 저항선을 돌파한 시점,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잘 보이고 있다면 매수의 타점으로 삼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첫 번째 샘플보다 조금 개선한 B샘플을 슈퍼카 업체들의 이 샘플을 공급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네네. 그런 이슈들도 있다니까 함께 가격적인 전략과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